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남양주로 지금 이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에 있습니다. 지금 가평군 인구가 현재 6만 3천인데 이 중에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1만 7천 명 정도 돼서 노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금년 9월 말 현재로 사망자는 591명인데 출생자는 172명에 불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년 좀 출생 인구가 줄다 보니까는 지금 인구가 좀 소멸 지역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청년층들은 1년에 한 2, 300명씩 줄고 있습니다.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구라든가 이런 게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수도권 규제 같은 게 좀 제외돼서 여기만이라도 좀 산업단지 같은 게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. 뭐 가평군이 이제 적용받는 규제들이 수도권 규제 있고 또 뭐가 있죠? 군사시설 보호구역, 환경규제,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.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되고 대학교 유치가 안 되고 관광시설들만 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. 가평군에 숙박업소가 1540개 있습니다.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펜션 이런 거에 천국입니다. 가평군 일자리 조사를 했었는데 19년도에 그 20, 40대의 대부분의 취업자가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. 이는 그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종사하는 거로 판단됩니다. 결혼, 임신, 출산, 양육, 돌봄, 양육 등이 좀 잘 이루어져야만 사람들이 오거든요, 모이게 되거든요.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같은 걸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임산부들 어차피 저희가 병원이 없다 보니까는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는 남양주나 춘천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 축하금도 좀 지원해주고 있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좀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지금 그 인구 정책 아이디어 같은 걸 공모해가지고 그 주민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해서 그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.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거 140억 원이 받게 되셨는데 좀 어떻게 쓰실 계획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우리 가평의 다양한 관광 자원하고 인근에 있는 유치원 학교들과 연계해서 그 영유아 놀이 체험 시설하고 전통한지 거점 구축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. 지금 그다음에 전통한지 사업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유일한 그 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.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. 이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에 있습니다.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돼야만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저희들이 좀 가능한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못하다 보니까는 공장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게 더 재정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